앞선 동영상에서 제가 33단까지라고 했죠. 근데 2단을 더 떠야 되겠더라고요. 33, 34, 35단까지 총 8단을 증감 없이 떠주세요. 28부터 35단까지 떠주시면 돼요. 자, 여기가 봅시다. 여기가 27단이네요. 27단까지 뜬 거에서 27, 28, 29, 30, 31, 32, 33, 34, 35, 35단까지 증감 없이 48코 떠주시고요. 이제 줄이기 들어갈 거예요. 줄이기는 일단 짧은뜨기 6개, 한코 줄이기를 총 6번 반복해야 되는데요. 처음 시작할 때는 일단 3코를 먼저 뜰게요. 짧은뜨기 하나, 둘, 세개 떠주시고요. 코 줄이기 방법은 이렇게 항상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짧은뜨기 6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뜨고요. 코 줄이기 해주시고요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해주고요. 코 줄여주시고요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해주시고요. 코줄임 하시고요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뜨고 코 줄여주시고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개 하고요. 코 줄여주시고요. 마지막에 짧은뜨기 세 개로 마무리.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 하시고,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시고요. 어머나.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시고 기둥을 세워주시고요.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를 해주시고요. 잠시만요. 이게 거치대가 위치가 좀 제가 잘안 보여서요.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다시. 그 다음에는 이제 다섯 코 뜨고 한코 줄이기를 총 6번 반복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뜨고 두코 줄이기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뜨고 코 줄이기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뜨고 코 줄이기.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뜨고 줄이기 들어가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뜨고 줄이기. 마지막으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뜨고 두코 줄이기 해주시고요.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기둥 세워주시고요. 그 다음에 짧은뜨기 4개에 두코 줄이기 한 번을 6번 반복인데요.
요것도 시작할 때 하나 두 개부터 먼저 뜨고 줄여 주시고요.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줄여 주시고요. 또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줄이고 또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줄이고요.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줄여 주시고요. 또 하나 둘 셋 네 개 뜨고 줄여 주시고요. 나머지 짧은뜨기 하나 둘 하면은 또 일단 또 끝났어요.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 3개에 두코 줄이기 3번을 6번 반복이에요. 하나 둘 3개 뜨고 두코 줄이기 하고요. 또 하나 둘 3개 뜨고 두코 줄이기 하고요. 또 하나 둘 3개 뜨고요. 두코 줄이기 해주시고요. 또 하나 둘 3개 뜨고 두코 줄이기 또 하나 둘 3개 뜨고 두코 줄이기 하시고요. 마지막으로 하나 둘 3개 뜬 다음에 두코 줄이기. 자, 이렇게 해서 또 초코로 가서 빼뜨기랑 단 세워서 구멍이 더 작아지기 전에 솜을 좀 넣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. 자, 솜은 겸자로 넣는 게 좋은데 잠깐만요. 제가 겸자를 가지고 있어서 자, 이렇게 잡고 목이랑 얼굴 넘어가는 부분 있죠. 그 부분에 솜을 충분히 넣어 주셔야지 얼굴이 흔들리지 않아요. 얼굴이 커서 예전에 만들었던 아이보다 얼굴이 좀 커서 솜을 한참 먹을 것 같네요. 일단 솜을 한번 넣고요.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벽 쪽으로 솜을 이렇게 붙여주세요. 그리고 다시 또 솜을 넣고 한꺼번에 푹 넣지 마시고요. 이렇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솜을 넣어주셔야지 인형 얼굴이 예쁘게 나와요. 이렇게만 있으니까 진짜 도라에몽 같은데요. 또 집어넣고 벽쪽으로 얼굴 벽쪽으로 솜을 이렇게 밀어서 얼굴 모양이 동그랗게 예쁘게 나오게끔 만들어주세요. 아까 목 있는데도 제가 좀 충분히 넣으라고 말씀드렸죠. 얼굴이 홀쭉해지거나 하면은 얼굴이 안 예쁘니까 볼이 통통하게 튀어나오도록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솜을 넣어주세요. 또 이렇게 솜을 넣고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은
얼굴 라인이 이렇게 동그랗게 살아나요. 됐죠? 다음은 이제 또 다음 동영상에서 할게요.